서부청사 개청과 함께 서부 대개발 사업도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대역사가 될 서부 대개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서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서부청사 개청은 초전 신도심 개발의 기폭제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과 구총축장 이전으로 생긴 42만 제곱미터의 터가 오는 2026년까지 진주의 강남으로 개발됩니다. 컨벤션 센터, 호텔, 뭐 주로 오피스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변모가 된다. 그럼 결국 그 자체가 진주의 강남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서부청사 바로 옆에는 첨단 자족 도시로 진주혁신도시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기관 이주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진주사천 항공국가 산단 지정에 이은 카이어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이를 발판으로 경남 서부 지역은 동북아 항공 우주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항공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50년 후를 바라보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방의 지방인 서북부 지역은 항로와 산업으로 미래 50년을 열어갑니다. 2022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입해 항로와 클러스터를, 산청 동이보감촌 등 4개 사업에 2,100억 원을 들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지리산의 어떤 청정 자연환경, 남해안의 해양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항로와 산업이 발전된다고 그러면 서부 경남이 또 다른 발전 계기를 찾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서부와 수도권을 1시간 40분대로 좁힐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도 한층 속도가 붙습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 종단철도의 중심축인 남부 내륙철도의 개통은 서부 대개발 사업의 활용 점정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을 이룰 서부 대개발 사업, 경남 미래 50년 대역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